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통일신라 시대에 가장 문화가 꽃피웠던 시대, 바로 경덕왕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덕왕은요, 신라의 35번째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덕왕의 아들이고요. 그다음 이제 효성왕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태자로 책봉돼서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경덕왕 공부하면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죠. 바로 주군현의 명칭을 쉽게 말하면 이제 지방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 경덕왕 때다. 뭐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지금 경상북도에 가보면 이제 상주라고 하는 곳이 있죠. 상주. 그 자, 상주라고 하는 곳이 그전에는 이제 사벌주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요걸 이제 상주란 이름으로 중국식 그 한자 표기로 이 지방 군현의 이름을 바꾼 게 경덕왕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대구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자, 이 대구가 이제 우리나라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대도시인데요. 자, 이 대구가 그 당시에는 달구벌로 불리웠습니다. 이 달구벌로 불리던 이 대구를 지금의 대구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 경덕왕 때죠. 자, 또 이제 경덕왕에 우리가 이제 업적으로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유교를 진흥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최고 대학이 국학이라고 불리던 것인데, 이 경덕왕 때 이걸 이제 태학감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서 유교 교육을 진흥시켰다. 바로 이게 이제 경덕왕 시대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 경덕왕 시대가 되면요. 왕권을 강화하려는 이 경덕왕과,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가진 어떤, 뭡니까, 권력, 이런 걸 이제 빼앗기지 않으려는 귀족들 사이 어떤 갈등, 다툼,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귀족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이 경덕왕 때 노급을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뭡니까? 땅인데, 상당히 이제 특권이 많은 땅이에요. 뭐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왕이 이 노급을 폐지한 것인데, 귀족들이 하도 반발을 하니까 이제 이 경덕왕 때이 노급이 다시 부활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경덕왕이 죽고 나서 이게 어린 해공왕 8살짜리 해공왕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귀족들이 이제 권력 다툼을 막 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5년 뒤에 이 귀족들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이제 해공왕이 왕이 이제 피살당하게 돼요.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공왕이 죽으면서 이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혈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막 귀족들의 어떤 왕위 다툼이나 이런 게 이제 심해지면서 신라 사회가 아주 혼란해지죠.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에 그나마 상당히 이제 국력이 융성했던 시대는 이 경덕왕 때가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경덕왕 때 아까 쌤이 문화를 꽃피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이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창건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김대성이란 사람이에요. 이 김대성은 이제 재상가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현세의 부모, 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사찰이 불국사예요. 자, 근데 이 불국사는요, 이렇게 이제 청교, 백운교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면 대웅전이 있죠. 자, 여기가 이 공간이 바로 불국토의 이상세계를 이 공간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웅전 앞에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탑이 뭐예요? 이게 다보탑과 석가탑이죠. 자, 근데 이 석가탑은 통일신라탑의 가장 세련된 통일신라 시대의 탑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불경이 바로 그 유명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대성이 내세의 부모를 위해서 지어준 토암산 중턱에다 지은 화강암을 이용해서 만든 인공 석굴 사원이 바로
그 유명한 석굴암입니다. 이 불국사와 석굴암은 유네스코에서 이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통일신라 시대 문화를 꽃피웠던 경덕왕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